자, 정옥은 전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원래 정옥 의원은 국제정치 전문가라서 중국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옥 의원님, 네네. 네, 중국이 그 윤석열의 그 사드 발언 한거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 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고 뭐 쥐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미친 놈들 아닙니까? 네. 아니, 중국 대사가 기고문을 낸 것에 이어서 네. 중국 외교부가 그러게요. 그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그 사드 발언, 홍콩 발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그렇게 공개 반박한 거는 네. 그 사람은 외교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감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아니, 근데, 남의 나라 대권 주자를 감나라 배나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오만불손하게 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아주 속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근데 우습게 보인 장본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그 수그러들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도록 분위기를 만든 어떤 정치적 진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정부죠, 그 뭐.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나세요? 그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였을 시절에 네.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랬죠. 예, 뭐 맞아요. 할 말은 하겠다 하면서. 그랬을 때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양자적 관계를 보면 우리한테 할 말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요. 예. 그런데 미국이 단 한마디도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중국의 차이인데요. 사실은 지금 대선 후보로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도발적이든 아니든, 저는 사실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라든지 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외교부에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를 그 국정을 운영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소리를 했다면 전 비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직접 국가의 어떤 외교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두 사람은 지금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인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 단둘이 야권 정치인이고, 예. 야권 정치인이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대외 언론에 뭐 외국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냥 국내 정치인이라고요. 예를 든다면은 그 한일 관계가 나쁠 때요.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의원들한테 일본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된 짓을 했느냐고 성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미국 의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일본 나쁘다. 일본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기는 책임이 없거든요.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예. 미일 관계하고 한미 관계 볼때 미국이 일본을 더 중시합니까? 한국을 더 중시합니까?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요. 일본을 더 중시하죠, 훨씬 일본을 더.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치인이 오면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하고 이미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지금 한국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그 대선에 지금 그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확률이 꽤 높다라는 전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당이 권력을 교체하게 되면 이준석이든 윤석열이든 중요한 위치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 한중 관계에 대해서 미리 다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그 정치적 계산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걸다 고려하더라도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마치도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오만한 발언이고, 그만큼 중국의 외교 정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러면은 그 싱하이밍 대사의 그이 오만은 어떤 그 뭐랄까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저 한국은 어느 정도 지금 집권 세력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기네 편으로 이거 왜저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야당까지도 이제 말하자면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오만불산하게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이거를 한국 정부에서 비록 당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사를 초치한다든지 조처가 취해졌어야 돼. 이거 국가적 자존심과 관련된 그럼요, 건데 예. 지금 이 정권은 자기의 적의 적은 친구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데다가 네. 그냥 외교부 장관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뭐라 그랬더라? 뭐 앞으로는 뭐 유감이라 그랬던가 뭐 한마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갔거든요. 네. 한마디 형식적으로 넘어갔다는 자체가 자기네들이 봐도 자기네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 중국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억나세요? 싱하이밍이 예. 김어준의 그 뭐야? 뉴스 공장인지 네, 뭔지 뉴스 거기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무슨 주력 언론도 아닌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가가지고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국 언론에 대해서 꼬집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비판하거나 중국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뭐 김치 공정에 대해서도 지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언론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자기네들은 중국 김치를 한국 김치로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러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뭘 걱정하냐면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그 댓글 부대를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미국이나 대만이나 호주 같은 데서 나오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중국 정부라고 한다면 네. 내년에 그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서 이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예들이 나오긴 했잖아요. 지금 네. 확고한 물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교를 좀한 사람으로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야당도요, 이제 외교 문제를 어차피 그 공약이라든지 내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집권을 했을 때를 상정해가지고, 그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자극적인 용어보다는 네. 그런 함의를 하되 매우 외교적이고 세련된 언어로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그 홍콩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은 미국의 조 바이든보다 더 강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제 중국 레이더 얘기하니까 많은 우파에서는 아주 시원하다 그러는데 글쎄요, 뭐, 대한민국 내부에 시원하신 분들이 계셔서, 뭐, 더운 날 시원하시니 다행이긴 하지만은, 일단 이것이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에게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만약에 대권을 잡았을 때그 대중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런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그 용어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면서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뭡니까. 호주의 그 유명한 교수가 네. 그저께 저 신문에 나왔던데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이 네. 중국에서 독립할 의지가 있느냐. 이 정도 강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속국이나 다름없이 지금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독립할 의지가 스스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문 정권이. 그만큼 중국이 완전히 정치, 언론, 그다음에 학계까지 어떤 중국의 자본으로 기업까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이제 호주 예, 분이잖아요. 호주 분이요, 예. 호주는 철저한 친미 정책이에요. 그렇겠죠, 호주는 예. 지정학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요한 기지를 호주와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그 미국이 이 인도 태평양이란 그 전략을 할때 호주는 거의 그냥 미국이랑 같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눈으로 볼때 한국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비추어질 거고, 실제로 지금 한국은, 지금 정권은 1차적 관심사가 중국이라기보단 북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부글부글 하는 게 뭐냐면은, 한미 정상회담에 가갖고 느닷없이 그 공동선언에, 거기 아마 홍콩 뭐, 그 누구야, 저기 뭐 신장 얘기 다 나오거든요. 대만 얘기까지.
그거는 정말로 정말 한국이 중국한테 그 호주 교수가 말하는 식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걸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임기 말에 북한하고 뭐 정상회담이든 뭐든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이 원하는 내용을 그 공동선언의 내용에 포함해주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그 문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걸다 들어줘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쿼드에 형식적으로는 안 들어간 것 같아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다발 담그겠어요 하고 온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그 위정자들이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외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오로지 국내 정치적인 그 이해 때문에 북한만 바라보니까는 지금 미국도 한국을 의심하고 중국은 아주 한국이라 그러면 아주 지금 거의 치를 떨기 일보 직전까지 만드는, 물론 여기 와가지고 중국에다가 비공식적으로 또 설명하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적 관점에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국민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중국 주변에 엄청난 소수민족이 55인가 그랬는데, 그중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당당한 민족은 한국하고 베트남이라는 나라밖에 없거든요. 단 지금 한국의 외교나 안보 전략을 보면 베트남에 비하면 참 한심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대중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피는지를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는데, 베트남은 협력할 건 해요, 중국하고. 그러나 중국이 베트남의 어떤 그 국경을 노린다라든지 아니면은 베트남의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더라고요, 아주. 당연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베트남이 미국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배우자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지금 그 요번에 그 경선에서 떨어진 강원도 지사도 그렇고, 무슨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차이나타운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영주권이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중에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지금 가장 그 영주권을 많이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그런 시점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소위 그 공정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중국 주변, 물론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런 지금, 그리고 이 우리의 정치인들에게 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그 정상적인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외교 행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지금 중국 유학생도 한국에 엄청나고요, 뭐 숫자가요. 그다음에 중국의 그 자본이 뭐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게또 영향력 행사가 또 엄청나고요. 그거에 이어서 중국에서 그 인해 전술로 그뭐 댓글 뭐 이런 여론 조작 이런 게 드루킹 같은 게 거긴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한국 이런 나라에 댓글 조작을 하면서 이제 여론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한다든지 아뭐 이러이러한 자 그다음에 요번에 그 뭡니까 중국 사람은 저 들어와서 그냥 아무 저 격리 없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중국에 들어가면 삼중과 격리해야 된대요. 이렇게 아주 뭐 불평등한 관계라든지 이렇게 슬슬 잠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속국 독립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호주인의 눈으로 본 그런 모습은 바로 이 한국의 정권, 정치 세력에 의해서 보여지는 하나의 단면이죠.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라는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정은경, 그 당시는 질병관리본부였습니까? 그렇죠. 그쪽의 방역 당국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지만, 결국은 문호를 열어가지고선 그 뭐야 거기에다가 신천지 해가지고 대구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친구다, 시진핑이 올 것이다. 그 시진핑 지금 아직도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런 일련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댓글 부대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우리 내부의 우파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만, 지금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던 호주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얘들이 지금 아주 조직적으로 이런 댓글 부대, 그리고 중국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부분을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해요. 네. 아니,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좌파 정부가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자기네들 국익에 더 이익이 있다고 볼거 아닙니까? 우파가 들어서는 것보다. 우파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강화할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예, 네. 뭐 선거 개입 비슷하게, 아, 막판에, 선거 막판에 시진핑이가 뭐 방한 카드를 꺼내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요? 글쎄, 뭐,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마치도 큰 형이 마치도 그 아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막내아 다루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뭐 무슨 행동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가깝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야당의 정치인들이 말을 할때그 함의는 충분히 내포하더라도 빌미를 붙일 말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 위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대사 차원에서 떠들어대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 밑에서 댓글 뭐 이런 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시작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방면으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 시진핑 방한 카드를 만약에 쓴다면 그건 진짜 폭발력이 엄청날 텐데. 좌파들 또이저 분위기 그다음에 약간 좀 중도에 있는 분들, 뭣도 모르는 분들은 시진핑 와가지고 뭐 한중 관계 뭐 어쩌고저쩌고 막 문재인하고 손잡고 난리 치면은 분위기를 확 쓸어갈 텐데요. 그런 것도 글쎄, 좀 뭐, 예? 시진핑 그 방한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망을 못 지금 뭐 하십니까? 단언할 입장은 아니겠고요. 그러나 그건 아셔야 될것 같은 게 중국이라는 나라와 척을 지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만 강조하는 외교도 그렇죠? 제가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그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이거를 비중을 관리를 미국에 잘해야 된다는 더 거죠. 주더라도 중국을 네. 완전히 적으로 몰아서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아니요. 그리고 미국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정책 조율을 긴밀히 해야 중국에 대해서도 지렛대가 생겨요. 일본 하는 걸 보세요. 일본이 그렇게 국내 정치 죽을 쓰면서도 그 미일 관계 속에 중국과 척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오히려 그 중국 그 뭐라 그럴까 지금 특히 야권에서 친미 반중의 정서가 강한데요.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또 정치를 생각한다면은 그 반중이라는 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고요. 설사 마음속에 반중이 있어도 중국을 관리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뭐라 그럴까 중국으로부터 우리한테 이득이 될수 있는 걸 빼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스마트한 그런 외교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련하게 해야죠. 노련하게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주권이라든가 지네들이 우리를 속국화처럼 오만방자하게 할 때는 베트남 이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해 줄건또 해주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노련하게 해야죠. 아니, 당하면 근데 안 이거, 되죠. 네, 당하면. 예. 박사님이 결론을 잘 내주셨는데, 당하면 안 되죠. 문재인 정권은 베트남의 대중 정책을 벤치마킹 하라라는 게 저의 그 얘기하고 싶은 요지예요. 네. 자, 우리 국제정치 전문가인 정옥임 의원이었습니다. 정옥임 TV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사진은 여기 아주 여전히 이쁜데 사진하고 뭐 비슷하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우리 정옥임 의원 국제정치학자도 이제 결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진보 좌파가 있고
이제 보수 우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중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에 보면 이제 현실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그런데 우리 정옥인 무현은 이제 말하자면 국내 정치로 말하면 아주 보수 우파라기보다는 중도 우파 정도 아주 합리적인 이제 국익을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약간 강경한 이제 국익을 생각하는 입장이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아, 그 새겨들을 말이 있습니다. 노련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중국을 다뤄야지. 결론은 이 문정부처럼 이게 아주 뭐 당하고 있는 아주 뭐 딸랑딸랑만 되고 뺏길 건다 뺏기고 비굴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